아, 세입자가 계단에서 저희가 두 번 넘어졌대요. 그래서 그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사러 다이소 잠깐 들렸다가 현장을 가볼까 합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 있어요? 내 눈에만 안 보이나? 아, 여기 이거는 눈에 확 들어오긴 한데 주택에 쓰기에는 얘가 낫겠네. 검증이 낫겠죠. 여기서선 가봅시다. 사람들의 중에 잘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뭐 눈 비 올 때는 이런 계단이 좀 미끄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좀 붙여 볼게요. 관리인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 테이프가 양면 테이프인데 이 돌이 너무 차갑고 테이프가 얼어서 안 붙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붙이고 나중에 또 날 좀 따뜻해지면 요 반대쪽이라든지 그렇게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면 세입자도 이해하겠지. 날씨 이렇게 추운데 이 붙냐고, 이게 붙냐고. 일단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쪽은 날 좀 풀리면 붙여야 되겠습니다. 테이프가 안 붙어요. 아이고, 좀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자꾸 혼자 넘어지는지 모르겠네. 아유. 시내에 오늘 통상가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제 접수가 된 물건인데 대구는 시내라고 하면 이제 동성로를 보고 시내라고 하거든요. 이 동성로 상권은 이제 메인 상권이고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라든지 퇴근 시간쯤 되면 술집들, 그래서 한 20대에서 한 40대까지 그쪽으로 상권이 많이 이전을 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상가는 그 삼덕 소방서 있죠?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물고 있는 1, 2, 3층 준신축 상가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제 뭐 2층, 3층 임대 놓을 때 세놓기 굉장히 유리하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밥 먹고 현장 가서 건물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아까 테이프 붙이다가 찬 공기를 너무 마셨는지 몸이 지금 으슬으슬합니다. 어우, 춥다. 아까 막 땀 나던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고 일하러 가야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동성로에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젊은이들, 한 20대들 저녁이 되면 바글바글합니다. 주말 되면 뭐 발디딜 틈도 없어요. 뭐 클럽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가 20대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40대까지는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방향 쪽으로 발길들을 많이 돌리세요. 이쪽으로 나가면 길 건너편이 이제 또 삼덕동인데, 저기는 골목골목에 음식점들 그리고 각종 술집, 먹거리 라인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건물은 골목골목 있고 이런 건물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나가고 있는 쪽 앞쪽에 여기 왕복 4차선 여기 도로변에 도로를 접한 통상가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매물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일단 여기가 바로 삼덕 소방소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앞에 동성로 SK 리더스 뷰, 요게 한 330세대 정도 됩니다. 1층은 상가, 위에는 아파트인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산 6거리 가는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빌리브 프리미어,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십니까? 저기까지가 상가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빌리브 프리미어 저기는 49층입니다. 49층. 엄한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저기 리더스 뷰에서 이렇게 빌리브 프리미어까지 1층의 상가, 상권들이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상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상가인데요. 1층 이제 오락실, 2층 노래방, 3층 이자카야, 총 3층 통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월세가 한 800만원 나오는 상가 건물이에요. 일단 얘가 길 건너가서 내부 한번 보여드리고요. 건물 내역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건물 길 건너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길 건너서 넘어왔고요. 여기가 저기 이쪽 편에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내려서 동성로 진입하는 분들, 그런 분들 바로 이쪽 상가를 다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하고 2층은 지금 영업 중이고 3층은 한 6시쯤에 영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올라가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일단 옥상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코너 건물입니다. 골목길 라인도 접해하고 있고요. 옆에 또 경성상해, 여기 또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경성상해랑 마주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은 이자카야, 요즘 많이 찾죠. 여기도 건물 준공이 2018년도 준공 났는 건물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요. 3층, 4층 동으로 쓰고 있고, 3층은 일반 상가로 쓰고 계시고, 4층은 루프탑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옥상도 루프탑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 여름에는 이 천막을 다 걷어서 시원하게 또 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1층은 한 27평, 그리고 2층, 3층은 26평 상가가 36평 상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이고요. 매매 가격,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03제곱미터, 건물 325제곱미터, 대지구평수 안산시 61.4평, 건물 98평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주인분이 원하시는 금액은 평당 한 4,500 정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약 27억 6천만 원 매매 가격 되어 있고요. 현재 건물에 대출은 설정이 된 게 없습니다. 대출은 매매 금액의 한 80% 가능한데 요즘 금리가 너무 비싸서 제가 대출 한 약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대출 10억에 임대보증금 1억 4,500 됩니다. 현재 인수 가격은 16억 1,500만 원, 월세는 총 800만 원 나오고요. 은행 이자 10억에 대한 이자 7% 제가 잡았습니다. 은행 이자 583만 원, 월 순수익은 217만 원 세팅이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대료, 임대 부분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일단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대구 중심지이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유리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잘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시내 쪽 나오니까 젊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아까 전에 추위에 벌벌 떨어가지고 몸이 좀 그랬는데 싹 나아졌네요. 제가 온다고 하니까 주인분도 와 계시는데 주인분도 좋으시네요. 연세는 좀 있으신데 생각이 엄청 밝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뭐 내용은 잘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시내에는 여기 동성로 인근에는 구축 건물들이 참 많아요. 가보면 화장실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계단실이라든지 딱 보면 내가 손을 봐야 될 게 많겠구나. 몫이 좋은데도 건물 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이 건물은 그런 점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심지, 가장 중심지이고 그리고 주상복합이 또 양쪽으로 올라오니까 앞으로도 이어지는 상권도 길어지고 동네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앞쪽에 다니는 사람은 대구 저 동성로 안쪽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카죠. 이 위 좋은 위치에 왜 파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도 좀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팔려고 하면 또 안 팔릴 것 같고 또 지어지고는 중에 또 경기가 힘든데 팔려고 해도 안 팔릴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정리는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문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동네가 뭐 안 팔릴 이유도 아니고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건물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 손님 미팅도 하고 시내 쪽에 나와서 좋은 기운도 없고 오늘 꿈자리가 좋아서 그런가? 새해 들어서 그런지 뭐 일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뭐 계약을 해야지 일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해야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대로 일한 것 같고 하루 알차게 보낸 것 같네요. 이제 퇴근 시간인데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내일을 위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